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라셀 아저씨 제롬 아버지 침대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만드는 이유가 저희 차량에 실리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잘라가지고 두 개로 나눠서 제작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님도 리할랑 사포질 다 했어 드려. 올리 바니시 방안 모르게 오렌지 컬러. 그냥 골딩 디바 골딩. 오렌지 컬러. 맞아. 리스 칠해서 드려. 나 빨리 꼬르타. 빨리 만들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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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트. 나카�alit ka para sa Mandawi. Oh, na plywood kapten. Oh, magbiling ko 1,000 na. Parnish. Oh. Andrea. What? Okay. Bye na. Study ra study. Tambo kayo. Nakoy mo na. Ay, ay ko na. 안녕하세요. 저희 사장입니다. 저희 오늘은 간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11월 6일인가요? 아, 날짜가 정말 빠르게 갑니다. 이 식당을 원래는 11월 25일쯤 오픈을 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빌딩이 조금 깐깐하다 보니까 승인을 얻어야 되거나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라도 생기면 부분만 승인받는 데만 1, 2주씩 걸려버리니까 공사가 조금씩 늘어지면서 저희가 오픈해야 될 날짜를 지나버렸습니다. 에어컨 뒷면이 안 보이게끔 처리를 해달라고 해서 디자인을 다시 뽑는다고 조금 애를 먹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까만색이 아니라 뒤쪽이 보이는 코팅지입니다. 조금 진한 색의 코팅지인데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쪽 에어컨이 안 보이게끔 처리를 할 예정이고요. 잠깐만 사장님, 스티커 원래 여기 띠가 하얘색으로 나오는 건가요? 네, 자를 겁니다. 이거. 아, 자를 거예요? 네,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이거 다 해야 돼. 아, 검정만 나오는 거죠? 지금 간판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 덕트도 이제 다 완공하고 나면 이렇게 덮을 예정입니다. 이 문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문이 두 개면 사람들 헷갈릴까봐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저희 창고가 될 위치고요. 여기가 지금 주차장. 주차장에서 오면 여기도 간판이 날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선을 빼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주까지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이거 화장실 문이구나. 2만 페소고요 사장님. 이거는 13만 2천 페소고요. 그리고 우리 법인도 지금 나왔습니다. 드디어 법인이 보통 길면 1년도 걸리거든요. 근데 드디어 3개월 만에 법인도 완료가 됐고 진짜 이제 오픈만 하면 됩니다. 아, 디퓨저가 안 왔다 그러는데 이 디퓨저가 아유 머리야. 정말 디퓨저가 없네. 아, 오늘과 같이 있어야 되네. 저기 언제 불이 들어올까요? 아, 불이 빨리 들어와야 될 텐데. 우리 구독자님이 만들어주신 메뉴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아침부터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밥 먹으러 나오는 길에 교통경찰한테 걸려가지고 면허증 검사 당했는데 면허증이 갱신해야 되는 날짜가 지났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살고 있다가 6개월 전인가 7개월 전에 새로운 발급받은 면허증이라 당연히 기간이 좀 남아있을 줄 알았더니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기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0년짜리 갱신을 하고 다시 막탄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I will show you a sports car. 천천히 가. You want the excited part? 아이, 천천히 가라고. 오늘 2호점에 저희 포항에 사는 구독자님이시고 전에 저희 식당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술 한잔도 하시고 그러고 이제 한국 가셨던 구독자님이 계신데 이번에 한 번 더 여행을 오셔가지고 오늘도 저희 2호점으로 방문을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정을 조금 빼고 구독자님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일하는데 집중을 하느라 영상 작업을 전혀 못해가지고 업로드 할 영상도 없을 뿐더러 업로드 할 이야기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튜브야 세상 사는 이야기를 그려서 나가면 되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나름 제 스케줄에서 어느 정도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을 모아서 나름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프로듀싱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영상 작업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이때까지 제가 만든 영상들은 주장 영상은 아닌데 어느 정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보여드려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찍은 영상들이라서 조금 영상의 퀄리티가 나름 그냥 지금처럼 찍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제가 그 이야기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여건이야 됩니다. 바빠도 너무 바쁘네요. 지금 올려야 될 영상 하나 딱 남아 있는데 앞으로 뭐를 찍어야 될지 계획을 세워놓지 않은 상황이라서 일단 오늘 구독자님 만나러 가는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I understand. You said, 오늘 I cannot
not show my face, but stress face, I need to smile. 맞아요. 맞아, 틀려. 맞아, 맞아. What? You are my driver. That's I will buy you tonight. I'm gonna change as well. You cannot lose. Why? You like even one time? Can you afraid? Can you afraid? I'm so afraid. I'm so feeling. I'm so feeling. Bye-bye. Bye! 아이고, 한국에서 드디어 덕트 와이어 뭉치가 와가지고 이 덕트 와이어 뭉치 교체하라고 로이로이한테 줬고 2호점 도착하자마자 또 여기 구독자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시네요. 제가 지금 오늘 만나기로 한 구독자님은 아니고 다른 구독자님 오셔가지고 식사하고 계신가 제가 인사드렸고 아, 이렇게 또 저희 식당을 많이 찾아주시니까 제가 여행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하루에 꼭 두 팀 이상은 여행 와가지고 식사를 하러 와주시니까 또 이 구독자님들을 또 제가 직접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차피 제 지인들이 다 여행사 쪽 지인들이 많아서 생각을 약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토리스 컴퍼니 할까? Because my friend and my connection all tourists. And you are also good on tourist company because how many years you're working for them? So you have experience. 그러니까 이게 our subscriber many come. Supposed to be you are the one who will arrange that one. 그러니까 working at the same time meeting. 그렇네. 이따가 6시쯤에 올 거야. 그 our subscriber. 그 okay. before. Dancing. 알았어. 커피 한잔 하러 갈래? 아. 지금 저희 구독자님께서 아기가 약간 컨디션이 안 좋나 봐요. 그래서 J-Park 앞에 있는 김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잠시 들렸다가 저희 가게 오신다고 해가지고 택시비 얼마 정도 나오냐고 물어보시길래 그냥 제가 어차피 기다리고 있는 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느니 제가 픽업 가겠다고 해가지고 픽업 가는 중입니다. 또 캔디스 먹으라고 빵까지 사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전에 한번 방문하고 나서 종종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직접 픽업을 가고 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뭔데? What's this? 아, 파리바게트. 아, thank you. 혹시 영상 찍어도 돼? 안 돼? 아, 큰일 났다. 유튜브에 나왔어요. 예. 얘네 좀 있으면 업데이트 거예요. 나 식사 하시기에 놔둬야죠. 자꾸 카메라 들면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아우, 한창 구독자님하고 얘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비가 그치니까 손님들이 다시 꽉 차주네요. 오늘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장사가 오늘은 안 되겠지 하고 조금 우울하게 있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줄 서는 손님들도 계시고 아, 기분 좋습니다. 한 12월 같이 계속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한번 같이 식사를 했던 구독자님이라서 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요즘에 한국말 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또 한국말로 이렇게 특별한 주제는 없지만 계속 얘기를 하니 이때까지 쌓였던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매장 안에 한국팀이 세 팀이 와 계시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5시쯤에도 한 팀 오셨고 오늘만 막탄 2호점에 네 팀의 한국분이 오셨어요. 마닐라 진출은 1년 정도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5호점만 정리가 되면 저한테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까지 16년 세부 살면서 맺어왔던 인연들이랑 같이 여행사를 한번 해볼까 정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서장입니다. 아이고, 요즘에 직원들이 자꾸 들락날락해서 머리가 아픕니다. 계속 직원들 빈자리를 채워나가는데 12월이 가장 직원들이 많이 그만두고 가장 직원들을 구하기 어려운 달입니다. 이번 연도는 그래도 1호점에 웨이터 2명 그리고 지금 앞으로 오픈할 5호점에 주방장 1명만 더 구하면 되는 상황이라서 뭐 크게 걱정은 없는데 그래도 머리가 아픕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나 아니면 재작년 뭐 매년 한 10명씩 그만뒀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차근차근 1명씩 그만둬서 스트레스가 조금 덜하긴 한데 그래도 사람이 들락날락하면 오너로서 조금 재교육 이라는 걸 다시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긴 합니다. 필리핀 사업하시는 분들은 12월은 아무리 사업을 잘하셔도 5%에서 10% 직원들은 항상 빠지는 달이에요. 그래서 11월부터 조금 감안을 하고 계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적정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해서 가게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빠지면 손해입니다. 재교육이란 거는 공짜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필리핀에서 사업하시고 싶으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12월은 13 months 보너스도 나가는 달이라 힘들지만 직원들도 많이 들락날락하는 시기라서 힘들다는 거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4년제 대학 나온 직원들을 쓰고 있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야 퇴사율이 적긴 하겠지만 저희 같은 식당 아르바이트나 식당 종업원들을 뽑는 그런 직종은 좀 들락날락이 조금 심합니다. 12월은 필리핀 사람들한테는 노는 달이기 때문에 놀고 싶은 마음도 크고 그리고 가족 단위로 이제 파티나 아니면 여행을 많이 가는 달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여기서 면허증 재발급 받고 그리고 오늘은 5시에 또 업무가 있습니다. 이따가 면허증 발급 받은 후에 업무 갈 때 영상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빡빡하네 스케줄. Very busy. 내일 거기 간 다음에 거기에 High school reunion. 거기에 ex boyfriend 있지? Even you ask one by one. 없어? 몰라. 없어? 아무 거요. It's up to you. Follow, no follow, it's okay. 그래. Anyway, 이따가 뵐게요. Bye bye. 직원 채용을 제가 온라인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보내면 각 매장 매니저들이 인터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뽑는 업무도 어느 정도 한 80%는 직원들이 해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제 마닐라를 진출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업무들을 조금씩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은 과도기라서 직원들을 채용했을 때 일주일도 못 버티고 나가는 직원이 많아지는데 하임이나 존마이크나 저희 각 매장의 매니저들이 좀 사람을 뽑다 보면 사람 보는 눈이 넓어져 가지고 이런 문제도 조만간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5시에는 저희가 마닐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제 SM이라는 쇼핑몰을 통해서 마닐라를 진출을 할 건데 그 마닐라 진출을 위해서 SM 쇼핑몰에 저희가 프로포살이라고 입주하고 싶습니다 라고 신청서를 넣는 게 있는데 그 신청서가 답변이 안 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내용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그냥 제 판단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우리 회사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전망성 그리고 SM 안에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을 SM에게 안겨줄 수 있는지 뭐 이런 저희만의 장점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거를 보내야 될 것 같아서 파워포인트 할 수 있는 사람이랑 스케줄을 잡아서 사무실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시에 그분이 저희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뭐 작업을 좀 도와준다고 하시거든요. You think our proposal is gonna very butty? That's why SM no reading? I think that's one point also. Proposal is not professional. But I think our proposal is not really worse because SM Cebu already starting watching us. Because Cebu already know our restaurant. But our goal is Manila SM. So Manila SM don't know about our information. So we need to make properly. That's the difference Cebu and Manila. We don't have a naming in Manila. So better kind of good format for the proposal. I think so. Even we will pay this time, but that proposal we can use forever. 그러니까 이번에는 만들 때 좀 퍼펙트하게 만들어놔야 돼. Perfect meeting and then forever using. 그러니까. You can do in Manila? I don't know. We both don't have experience, but how we did Cebu before, even we don't have experience, I think the same. 알았어. You think Manila people like our food? I think so. Manila and Cebu. That's same Filipino. Manila, many competition. But 삼겹살 lamak, 삼겹마사라, romantic baboy. Yeah, many maser. Here also, na romantic baboy, na 삼겹살 lamak. Just we will put our brand in Manila and in Chiapas. 저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으로 할 줄 알았는데 캔바에서 하고 있네요. 저 나 유튜브 썸네일 만들 때 저기서 만드는데 아 저거 저런 식으로 쓸 수가 있구나. 어이, 체열. 아이고 오늘 진짜 바쁘네. 오늘 하고 또 몬타지 빌딩 가가지고 오늘 9시까지 작업한다니까 가가지고 현장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저는 가게가 일단 4개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스트레스는 다른 창업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적죠. 이때까지 매장을 오픈하면서 한 번도 연기가 안 됐던 적이 없어가지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마닐라로 진출할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2시간 정도 쓸 수 있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몬타지 빌딩으로 다시 이동을 해야 되고 몬타지 빌딩 갔다가 9시 넘어서는 이제 다른 사업장 대표님하고 미팅이 잡혀 있어가지고 미팅하러 가야 됩니다. 아 디다디 유튜브도 해야 되고 그래도 발전하는 모습 조금씩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대가 같이 키워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nglish teacher, you want to study? 야, my English perfect인데 왜? You want
콜센터에만 한 프로포살 끝났습니다. 여기는 저희 회사 로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 회사 이력, 그리고 이거는 저희 회사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 그리고 이거는 저희 회사 메뉴 반찬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인사,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전에 그냥 글로 보내고 사진 첨부했던 것보다는 훨씬 퀄리티가 높아졌죠. Thank you for help. Yeah, it's a pleasure. How much? 1,500. Ah, okay. Thank you. Ah, thank you. 감사합니다. Bye bye. 끝났다. Yes. 일하러 가자. 일하러 가자. 잘 만들었지? Good. Do not put like this lagi keber in here. Yes, I always send like that. Much better than mine. I accept. Okay. 세게. 구독하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Bye bye. 아닌데 현장 갈 건데. 일하러 가자. 오케이.